자, 그러면 오늘 닭곰탕 먹방에 쓸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배민프레시에서 주문한 그 집국의 완성이라는 그 한방 닭곰탕이에요. 한방 닭곰탕이고요. 그 한방 닭육수가 들어가고요. 뭐 여기에는 뭐 정제수, 닭뼈, 생강, 대파, 양파, 마늘 뭐그통 흑후추, 황기, 가시오가 피, 대추, 천공, 뽕나무 잎, 엄나무 이렇게 들어가고,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그 알마늘이 들어가고, 그 달걀 지단이 들어가고요. 대파, 은행, 대추, 식염, 후추 뭐 이런 거뭐 들어갔대요. 자, 이 뭐냐 덧푸드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그 주식회사 우아한 신선들이에요. 그 배달의 민족 그 만든 그 기업이 우아한 형제들이잖아요. 그 우아한 형제들 그 본사는 잠실에 있잖아요. 잠실에 있는데 그 뭐냐 배민프레시 때문에 그 우아한 신선들 덮부들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집국의 완성. 개별 용기에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그 용기에 옮겨서 전자레인지에 4분을 데피거나 국물은 그 냄비에다 끓일 경우는 3분, 그리고 뭐 찌개하고 탕으로 뭐 끓일 경우는 뭐 4분. 그래서 국은 3분, 찌개탕은 4분. 4분으로 끓이면 더 졸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닭곰탕을 끓여 먹을 건데요. 원래는 삼계탕 재료도 있었어요. 삼계탕 재료도 있었고 그게 더 쌌는데 문제는 그게 배민프레시에서 그 조기 품절이 됐어요. 막 4,000원대에 막 팔아가지고 조기 품절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한 8,000원, 9,000원대에 뭐 그때 이제 샀는데 그 정도에 샀고요. 그리고 이게 1인분이에요. 요렇게 생긴 게 1인분이고 지금 김치냉장고에 좀그 신선하게 좀 넣어놓고 있느라 지금 약간 지금 살얼음이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거를 1인분만 먹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동네 마트에서 생칼국수 사리를 사왔어요. 이거 칼국수 사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그 2,000원짜리 칼국수 사리고요. 그 미정식품에서 만든 거예요. 미정식품에서 만든 거고. 그래서 저는 그이 닭곰탕에다가 이제 사리를 아예 지금부터 추가를 할지 먹다가 추가를 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생칼국수 사리를 넣으면요 그 끓이는 시간이 좀더 길어져요. 그래서 아 가격이 궁금해요. 이거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건만 원도 안 돼요. 만 원도 안 되고 그 배민프레시 그 초복 이벤트였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냄비에다 끓일 거예요.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이제 생방송에서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이거 끓는 장면들을 좀 중간중간에 제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같이 붙여서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냄비를 준비해서 갔다 오도록
자, 그러면요. 제가 드디어 닭곰탕을 끓여왔어요. 베미프레쉬에서 제공하는. 자, 원래는 닭곰탕만 있는데 제가 좀 심심해가지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2,000원짜리 칼국수 사리 그걸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깍두기를 더 물어줘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좀 일단은 면이 불기 전에 면부터 좀면 위주로 좀 먼저 먹어 주도록 하겠어요. 면이 불기 전에 면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밥을 비벼야 되는데 밥을 볶아야 될 수도 있어요. 축구샷 하다가 뭐 다리 쪽을 찼어요. 그래서 다리에 금만 갔어요. 헐. 원래 축구하다가 그 십자인대 파열 많이 나가는데. 그래가지고요. 축구하다가 원래 십자인대가 많이 파열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의가 사전 여기 의병 전역이 제일 많은 사례가 십자인대 파열이에요. 의무조사 제일 많은 사례가. 그리고 십자인대 끊어진 사람들 보면 다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다쳐서 온 거야. 그래서 막 금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기부스 했고요. 병원 입기 뭐 해서 바로 퇴원했어요. 왜 바로 뭐 병원에 바로 입기는 좀 뭐예요? 이게 정형외과 병동이 좀 그래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깍두기도 덤으로 줬으니까 먹을게요. 적당히 익은 것 같은데? 이거 깍두기 남으면 랩으로 싸서 다시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조금 맵다. 그러면 이제 면이 좀 불으니까 면을 좀 위에다 얹어놓고 먹어. 국물을 너무 오래 졸였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두부 졌어요. 감옥에서 나온 줄. 이거를 면을 다른 국물에다 좀 삶은 다음에 넣을 걸 그랬나?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소요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칼국수 사리 넣었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아, 라면 사리도 할까 생각했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라면 사리를 해볼까 하다가 했는데 닭곰탕은 그래도 칼국수지. 네, 뭐든 팔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닭한 마리 끓이면서 뭐그 칼국수, 닭곰탕 라면. 왜냐 그 닭곰탕
닭곰탕 라면이 있잖아요. 그 꼬꼬면 이렇게 닭가슴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물론 이제 닭가슴살이 스프로 좀그 적게 작게 쪼개져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만 그거예요. 진짜 꼬꼬면에다가 닭가슴살을 굳이 또 사와가지고 그걸 고명을 넣는 사람도 있어. 강동원 닮았냐고요?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잠깐만요. 음식은 제가 그 여기다 이렇게 닭곰탕을 끓였는데 지금 칼국수 사리를 제가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어 있어. 최대한 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먹어주시고. 팝콘 콘서트 보러 갔을까 뭐 하다가 아이오 하는 데서 갔더니 아이오 아이만 보고 바로 왔어. 왜 그래? 일단은 밥은 햇반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직 밥은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닭곰탕은 국물이 좀그 푸짐하면 거기다 그냥 칼국수 살이 넣고, 칼국수 살이 넣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거죠? 그 칼국수 살을 넣고, 뭐 넣고 뭐 먹다가, 밥을 볶아 먹는 거죠? 남자애니 춤추는데 중간에 넘어져서 방울토마토 던진 사람 있어서 몸개그에서 최태생님 어서와요. 네. 그 닭곰탕 1인분에다가 그 마트 칼국수 그 2인분 단위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인분 단위로 팔길래 그냥 그걸 다 넣었더니 지금 국물이 엄청나게 지금 쫄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닭곰탕에 닭은 이렇게 닭가슴살 좀 쪼개져 있고요. 무슨 대추도 있고 은행도 있고 무슨 한방 재료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면그
지금 불어가고 있어서 면부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생님이야? 깍두기를 꺼내온 이유는 이거 주문하면 깍두기를 더 깍두기 덤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물 맛은 상당히 좋았어요. 아까 제가 칼국수 넣기 전에 그 국물을 한번 맛봤는데 국물 맛은 좋았어요. 이렇게 닭가슴살. 깍두기 대신 마늘 주는 거 아니냐고요? 마늘은 여기 닭곰탕에 들어가 있어요. 마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깍두기에 개구리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봤거든. 이빨에 낀 건 나중에 처리하고. 냄비 잘못 건드려서 없는 거 아닌가요? 냄비 바닥이 넓어서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칼국수 사리를 2인분에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곰탕이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갔었으면 아마 이렇게 국물이 뭐 이렇게 쫄아지진 않고 되게 잘 들어 그 걸쭉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1인분만 시켰지. 그래서 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뭐 작업하다가 잠깐 그 현관문을 혹시나 해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새벽 배송이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 사이에 오거든요. 근데 한 새벽 5시 40분쯤에 배송이 와 있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놨었죠. 그리고 그 아까 교육방송 끝나고 끓였죠. 그리고 원래는 헌법 개정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거 있어요. 세계 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얘기했어요. 성범죄 처벌법. 요즘 하도 문제여가지고. 그거 생각난다. 칼국수 사리라니까 그 홍대 칼국수와 족발이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홍대 칼족 있는데 그 홍대 칼족 가면요 뭐냐
홍대 칼족 가면 그 그냥 족발 그 관련 그 세트를 시키면 칼국수가 무한리필이거든요. 칼국수 사리가 무한리필이고, 그리고 사리를 줄 때마다 그 뭐냐 육수도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족발을 그 그냥 크게 하나 시키고 난 다음에 크게 하나 족발 그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이제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후식 뭐 그런 거 안 먹지. 그러니까 그 칼국수가 무한리필이니까요. 술이 쭉쭉 들어가. 이제 여지 않으면 물 좀 더 넣고 끓일 거겠나? 칼국수를 금방 먹어 치우면서 바닥이 보이긴 한데 밥을 말아 먹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반찬을 지금 안 먹고 있는 이유가 본 식사를 안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닭칼국수를 먹는데 한 번도 모르겠어요. 잘하면 이것만 먹고 배부르면 술 먹방 못할 수도 있겠다. 무슨 뭐 전보라면 먹을 때처럼 되게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 물도 안 마시고. 에휴. 어우. 면은 최대한 빨리 긁어내고. 진짜 오랜만이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할 거예요. 이게 MMS나 SMS면 확인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뭔가 확인했다는 거를 좀 그 수신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MMS나 SMS는. 근데 이제 요즘 메신저들은 몇 시 몇 분에 읽음하고 뜨니까 그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메시지나 카톡은 뭐 바로 확인했으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냥 확인하고 답 보내주는 거? 답은 보내야지.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확인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진짜 많이 좋아하는 사람 쪽이 그 숫자 1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숫자 1이 없어진 않았었으나 그거 계속 그 확인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뭔가 그냥 다른 뜻에 맡기면 그냥 그 사람이 답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만 하루가 지나도 숫자 1이 안 없어져. 그러면 되게 약간 심각한 거고. 지태님이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에 답장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답장을 바로 볼 거예요. 그게 약간 그냥 서로 둘이 대화 주고받는 식의 글인거나 그냥 한마디 뚝 그 던지고 던질 때 그런 메시지이거나 그게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건 약간 감으로. 글쎄요, 뭔가 중요한 사항이면 바로 봐야 되겠지만, 그냥 좀 답을 보낼 수 있을 때 봐요. 나는. 그러니까 왠지 좀 약간, 뭐, 다음 얘기가 바로 이어져지더라도, 좀 뭔가 다른 일에 지장이 없을 때, 그럴 때 보고 답장을 보내요. 그냥 보고 싶어서 메시지 했다던가 그러면요. 대답이 오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아니, 만나고 싶다면 언제 만날지 정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
사리가 좀 바닥에 좀 눌어붙었다. 눌어붙어가지고 이제는 좀 사리 때 먹기를 좀. 뭐밥못 비벼 먹겠다 이거. 한쪽은 마음이 있는 상태면요.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도 바로 확인할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할때그 얘기 내용에 나 너한테 마음 있어라는 그런 추측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어떻게든 용건은 잘 만들어야 돼요. 진짜 다 불기는 했다, 이게. 자, 좀 긁어주고. 긁어줄 수 있는 거는 좀 긁어주고 먹을게요. 막 은행도 막 그냥 터지고 그냥. 여자가 너가 보고 싶어서 메시지를 했어. 다른 뜻은 없고. 그냥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나 연락했다. 이렇게 보내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럼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확인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눌어붙은 거 지금 떼고 있어요. 뭐 밥은 못 비비겠다. 이게 눌어붙어 버려가지고 밥은 못 비비겠어. 바로 하는 게 맞다기보다는 나는 일부러 늦게 확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카톡 둘러보다가 어? 얘 메시지 와 있네? 하고 씹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일 보다가 그 알림을 확인을 못하면 그냥 나중에 그 몰아서 보는 거고. 아니면 뭔가 알림까지는 봤는데 뭔가 내가 뭐를 그못 보겠는 거면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싫어. 근데 너가 나 좋다고 메시지 보낸 거야. 뭐 그런 사이일 때?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면 오히려 바로 확인하고 나는 선을 그어요. 보는 게 맞죠. 최소 그 사람의 뜻은 봐줘야지. 그게 선이지. 그냥 여기에 냄비바닥에 눌어붙은. 면이 눌어붙은 거지? 닭이 눌어붙은 거지? 지금 뭘. 이 국물이 완전히 이렇게 눌어붙어가지고
눌어붙어서 밥을 말수 있는 그 국물이 없어요. 그냥 그래도 국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밥을 비빌 수 있는 소스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도 없어져. 아니면 뭐 감사할 것까지야. 어쨌든 하여간 이게 눌어붙은 것만 이제 긁어내니까 닭가슴살이 좀 약간 그 지금 면 속에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아, 고민 해결된 것 같아요. 그 부피를 좀그 1000g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 일단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요. 재료들을 넣어서 닭곰탕을 끓인다. 그리고 그닭 건더기들을 다 건져내요. 건져내고 그 살들을 다그 잘라서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닭가슴살만 있는 거예요. 아,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닭살. 그래서 삼계탕이 주문이 안 되는 김에 그냥 그 닭곰탕으로 주문이 됐길래 밥 말아 먹을 국물 조금 남겨두시지. 그러니까 이게 칼국수 사리를 내가 사온 걸다 넣었거든요. 그냥 2인분짜리길래 그래도 이게 봉지가 그 삼계탕이 아니 닭곰탕이 1000g짜리라니까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겠지 해서 했는데. 칼국수면이 좀 익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이 좀 쫄았어요. 차라리 근데 또 칼국수는 그거잖아요. 그 국수처럼 그 물에다가 따로 삶는 게 아니잖아요. 칼국수는. 그게 더 어려웠어. 아니, 나 칼국수도 물에 따로 삶아도 되나? 그랬으면 아마 국물이 좀 여유있게 남았겠죠? 근데 음식점에서 칼국수를 줄때 보면요. 그 삶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쌀국수 그 반죽한 다음에, 칼국수 반죽을 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밀가루 묻혀서 주더라고요. 아, 감자전 먹었어요? 그 내가 아주 어릴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우리 집그 약간 그 공동주택 건물 있잖아요. 그 공동주택 건물 바로 옆에 그 약간 빌딩에 조그만 그 빌딩에 1층이 칼국수 음식점이었어요. 칼국수 음식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렸으니까 막 유치원 다니고 막 그러던 때였으니까 그 우리가 막 이제 엄마 아빠 없고 그 나가고 없고 그 골목길에서 막 놀고 있으면 막그집 아줌마가 근데 그집 일하는 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칼국수를 끓이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와서 같이 먹어. 갑자기 생각났어. 감자전 먹었어요? 왜또 있잖아요예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면은 좀 거진 대부분 먹은 것 같고 이제 좀 누른 거좀 긁어대고 닭살하고 같이 먹어야지.
조금 중요한 고민 물어봐요. 글쎄. 그 친구도 문제? 아, 뭐, 또, 걔네끼리 뭐, 사귄다면서요. 얘기했지 않았나? 헐, 자꾸 꿈에 나와요? 안 좋은 꿈? 막, 그래서 막, 그, 잠못 자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며칠 전에, 그, 방송 전에 잠깐 쉬고, 그, 쉬고 방송하려고 했다가, 막, 막, 무서운, 그, 꿈 뭔가 꾸고 계속 깼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런 적 있잖아요. 나 꿈꾸고 또 귀신 꿈꾸고 또뭐 이런 걸 했었는데. 참고로 나는 그 꿈에는 엄마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한국에 오는데. 안 좋은 꿈이면서도 아이씨 이러겠는데 꿈에 같이 놀고 뭐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꿈이었어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꿈 그러니까 뭐좀 좋았던 기억의 그 꿈이 꾸는 건데 딱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되게 우리의 그런 의식으로는 통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꿈이라는 게. 좀 어렵다 이거는. 머리로는 쟤네랑 절대 연락도 안 해야지 하기 싫어 이러는데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뭔가 누르고 있는데 뭐 가슴이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런 뜻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뭐 이거는 약간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긴 한데 노래 제목 그거 있잖아요 사랑을 가슴이 시킨다 뭐 이런 거 정말 친했던 친구랑 한순간 생각났어요. 별링이님 어서오세요. 아, 계속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진짜 꿈은 뭔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냥 닭살도 같이 먹을 걸. 또 이제 살만 남으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글쎄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기엔 너무 멀리 온것 같아. 그쪽은 이미 제가 없어도 되는 세상인 것 무슨 일이에요? 그러지 마요. 아니, 지금 뭐냐?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내담자를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놀래라. 헐, 스티커까지. 지금 이대로 진행이 맞는 거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확답은 못 내리겠어요. 또다시 우울 모드예요. 헐. 거기에다 비까지 내리고. 우울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나도 우울할 때 있어요. 아, 비안 와요 지금? 아까 내가 뭐그 칼국수 사리 사올 때까지만 해도 비 있었는데. 아, 태풍 분연줄. 아, 그 우산. 우리 동네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가 강바람이 좀 세요. 그래서 비도 오는데 바람도 세게 부는 날이면요, 오히려 그 우산을 그 끝까지 그 펼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우산을 조금 펼치다 말고 좀 살짝 잡고 가야 돼요. 조금 잡고 가야 돼.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펴면 오히려 그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 우산이 약간 일부 접힌 상태로 그 들고 가면,
대신에 그, 한 반쯤 접는 방법인데, 아, 닭고기 맛있겠어요. 원래 이게 닭곰탕에다가 칼국수 사이에 추가를 했는데, 분명 곰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칼국수에 넣고 나서 완전 쫄아버려가지고 볶음면이 됐어요. 비 오는 날 칼국수.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이 이제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는 건데, 국물이 다 졸아서 볶으면 됐어요. 분명 한방 닭곰탕인데, 한방 닭볶음면. 생각해보니까 요즘 뭐그 닭칼국수 말고도 그러니까 닭고기 칼국수가 있고 그 쇠고기 국물 나는 칼국수가 있고 그 해물 나는 칼국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바다 쪽에서 이제 해산물 칼국수를 하죠. 바다 쪽에서 해산물 칼국수를 하고, 오히려 내륙에서는 이제 고기 국물로 칼국수를 국물을 내죠. 그래서 뭐 육개장도 뭐 칼국수 살이 넣어가지고 육개장 칼국수 막 그렇게 하는데. 아, 해산물 칼국수 좋아하세요? 네, 그것도 약간 그런 뭐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그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걸로 내는 게 바지락 칼국수고. 바지락하고 국물을 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수하듯이 멸치 다시마 넣고 국물 내는 네. 집에서 제일 많이 해먹는 방법은 사실 멸치 다시마 국물. 그게 이제 국수 끓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걸로 칼국수도 한 거지. 해산물 쪽 좋아하시구나. 한방 재료들은 국물 내기 용이니까. 근데 완전 동안이시다. 어, 그래요? 87년생인데 그렇게 안 보여. 근데
모르겠어요. 저 정도 나 같은 얼굴은 사실 BJ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잘생긴 외모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창현님 같은 그런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캠 중에 내가 보기에 남캠 중에 약간 제일 훈남 이미지가 그 창현님 같고요. 그렇고 최군님은 조금 통통하고. 최군님은 조금 통통하고 또 그 약간 그런 그 철군님 같이 생긴 그런 분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남캠분들 거의 다 성형하신 거예요? 별로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성형한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일단은 대도서관님도 성형 안 했잖아. 대도님도 성형 안 했지. 그 윤댕님은 쌍수만 했대요. 윤댕님은 쌍수만 했고, 그리고 철구님도 성형 안한것 같고, 철구님 성형 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이윤열님 안 했고, 연보성님 안 했고 게임 BJ들은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남캠분들 중에서도 사실 남캠분들은 대다수가 게임 BJ잖아요. 근데 게임 BJ들은 오히려 그런 성형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조금 그 얼굴 머리만 조금 멋내고 막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철구님은 평소에 삭발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턱형님 삭발했던데, 그리고 턱형님은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성형을 하면 방송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턱형님 보니깐요, 뭐냐 턱형님은 그 차력 퍼포먼스 막 그런 거할때턱 쓰시던데, 그러면 성형을 하면 안 되지. 막그 뭐냐 이렇게 나무판 격파 막 이런 거할때막 턱으로 하시던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물론 그 시력 교정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아, 턱부심. 시력 교정하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BJ들의 그 PC 화면 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시력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아 태콰님이 아직 시력 교정을 안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요 대정 영유는 했을 리가 없어요. 대정 영유는 그리고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대정령님은 평소에 캠방은 안 하시고 그리고 뭐냐 밖에 보일 일이 있으면 얼굴 가리시잖아요. 그 대정령님이 막뭐 리뷰 찍으러 막 그렇게 등장할 때막 가면 쓰고 나오시더라고. 그 작년에 시상식 때도 가면 쓰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게임을 하는데 굳이 캠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이신 것 같아요. 원래 그 뭐냐 BJ 그 게임 BJ들의 대부분이 그 이제 할 때, 게임을 할 때, 그래도, 그, 자기 얼굴 화면 그 나오게 해가지고, 동시화면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 동시화면을 방송을 하는 게, 그 CPU 성능을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CPU 소모 그 비율이 되게 커요. 그 그래픽 카드가 좀, 인간하기 좀, 그 빵빵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저는 그 동시화면 그런 거 쓰면 되게 버벅거리고요. 뭐 어쨌든 생각 그렇고, 그리고 게임 BJ들과 더불어서 얼굴 공개 안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더빙 BJ들도 있어요. 목소리로만 방송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 묘송이님 얼굴 공개 그 캠방 안 하시잖아요. 묘송이님은 대신에 목소리가 여러 개지. 근데 이제 묘송이님이 저특기 그롤 챔피언들 그 목소리 다 따라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 목소리 더빙 방송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끔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게임도 그 목소리 더빙 게임도 더빙해. 어쨌든 그리고 그 뭐냐 양띵님은 그 게임할 때 캠방은 잘안 해요. 이게 양띵님은 게임 컨텐츠는 캠방을 잘안 하시는데, 대신에 양띵님은 그걸 하잖아요. 방송 외에 동영상 찍는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얼굴을 공개하셔가지고, 그래서 양띵님은 얼굴을 알려져 있지. 양띵님 실제로 본적 있었는데, 실제로 막 말도 나눈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그 지난달에 그 트레저 헌터라고 트레저 헌터하고 그 한국 전파진흥협회하고
그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 교육을 그 국비 지원으로 그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운 좋게 신청해서 됐어. 운 좋게 신청해서 됐고, 그래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첫날에 악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양띵님 왔어요. 트레잔 더 쪽, 크리에이터들. 그래서, 양띵님은 거죠. 양 이사님이지. 그래서, 거기, 원래 교육 담당하던 직원들이 다, 그분은 이제 양 이사님이라고 불러. 이제 본명이 양지영이시거든요, 그 양띵님이. 그래서, 양지영 이사 해가지고. 그 트원 기획이사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마 트원에 맨날 출근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 양띵님도 그렇고, 김이브님도 그렇고, 두분다 이사인데, 매일 출근은 안 해. 그러니까 가끔씩 트원 출근하는 그런 정도래요. 이사는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MCN 기업들이 물론 BJ들도 좀 약간 그런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MCN 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그냥 순수 유튜브에 뭘 찍고 올리고 막 그런 걸로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BJ들도 방송 하이라이트들을 주로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확대가 된것 같아요. 대답하셨네? 아, 튕겼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국자 안에 있는 것까지 먹으면 클리어. 대추나 은행 같은 거는 그냥 이거 육수용이라서 그냥 굳이 제가 그냥 따로 걸렸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닭을 긁어먹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먹방 BJ들 하시면 그분들은 보통 평균으로 드시는 양이 7, 8인분이잖아요. 그분들은 평균 7, 8인분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 먹어요. 그렇게까지 전 절대 못 먹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 5인분 분량에 좀 도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 야끼소바 볶음면 3개를 한꺼번에 그냥 다 볶았고, 그리고, 물만두, 한 봉지를 다 끓였는데, 그게 약간 5인분 분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5인분을 한 번에 못 먹는다는 걸,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냥 얘기를 했죠. 한 여기까지만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겠다 해가지고 결국 저는
그날 방송 끝나고 낮에 다시 먹었어요. 그러니까 5인분은 제가 한 번에 못 먹고요. 아마 이게 그 칼국수 사리가 2인분이었고 닭곰탕이 1인분 분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인분까지 먹는 것 같아요. 3인분까지 먹고 이제 제가 최근에 미고랭 라면은 그네 종류를 이제 네 종류를 하나씩 사서 먹어봤는데 그건 이제 국물이 없는 거잖아요. 국물이 없는 볶음면이니까 미고랭 라면은 그리고 라면 한 개의 그 크기가 스낵면보다 작아요. 그래서 네개 정도는 그냥 먹었어요. 국물도 없고 그러니까. 햄버거 한 개도 다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설마 그 와퍼 주니어 버거 기준인 건가요, 그게? 예. 위가 얼마나 작길래 그걸 먹고 배부르다 한 거지. 글쎄요. 위가 얼마나 단 걸까요? 그 햄버거 크기가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막 그런 요즘 특이한 그 버거들 있잖아요. 그게 딱 그게 와퍼 주니어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와퍼 주니어랑 크기가 비슷하고, 아 물론 와퍼 주니어보다 군데리아가 양이 더 커요. 군데리아가 양이 더 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약간 그 군데리아 양보다 군데리아 사이즈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게 이제 그 롯데리아의 그 일반적인 햄버거 크기들하고 맥도날드의 일반적인 햄버거 크기. 그리고 이제 버거킹 같은 경우는 대체로 와퍼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와퍼는 그 햄버거 빵의 그 지름이 큰 거고요. 맥도날드는 높이로 승부하죠. 그 맥도날드 빅맥은 높이를 승부하잖아. 아니면 그 더블 패티 시리즈 해가지고 그 빅맥은 그 더블 패티 버전 나오면 메가맥드잖아요. 패티 4장이잖아. 아니면 이제 195 버거는 조금 커요. 195 버거는 조금 크고 근데 그195 버거도 더블로 그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앵간한 그 인기 햄버거 시리즈들은 다 더블 패티를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다 히든 메뉴예요. 그게 있고 롯데리아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롯데리아에는 그 토마토하고 치즈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항상 햄버거 먹을 때 다른 거 먹어봐야지 하면서도 핫크리스피 상하이 버거 이거 먹어. 아, 이번에 그 나온 거? 그, 맥스파이치 상하이 버거. 저 전에 그거 먹어봤는데. 근데 상하이 버거하고 상하이 디럭스하고 제가 둘다 먹어봤는데, 디럭스가, 그 소스하고, 빵하고, 그리고 베이컨. 그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몇백 원더 비싸요. 근데 문제는 그 몇백 원 비싼 만큼만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그두개 중에 먹으라고 하면 그냥 돈 아끼려고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로 먹을 것 같아요. 디럭스 말고. 자, 다 먹었고요. 원래 당초는 제가 지금 그 이거 다음 3부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게,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화장실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그 녹화하고 방송을 좀둘다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식테이너였고요. 오늘 초복인데, 네,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낮에 뭐, 드시고 싶은 거, 뭐, 꼭 뭐, 고기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드시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는 게 그런 복날의 의미인 것 같아요. 원기를 회복하는 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고요. 네,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